네, 지금 사거리를 진입하고 있습니다. 네, 3m 전, 2m 전, 1m 전! 검거 성공! 야, 와. 아이고, 나이스! 야, 발가락! 너 빨리 안 와? 야! 뭐야, 끊었어? 와이 so serious?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. 생글 뭉칠! 와이! 야, 소민님! 둘이 옷걸아지가 그게 뭐야? 저 어린이 공연장에 잠복 근무 갔다가 옷도 못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. 뭐 여기까지 와서 뭘 입으래? 적당해. 네, 네? 죄송합니다. 생글, 악랄한 범인 30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싹 다 말해봐. 예, 키가 175에서 180cm 정도라는 점과 모자를 항상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것밖에 몰라? 지금까지 뭐 한 거야? 죄송합니다, 반장님. 죄송하다면서 웃어? 입꼬리 안 내려? 예? 저 안 웃었습니다. 입꼬리 내렸어. 뭉치, 넌 뭐 아는 거 없어? 네, 반장님. 조사해보니까 30초간 노리는 여성들 대부분이 키가 160에서 164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? 줘봐. 예, 여기 있습니다. 뭐해? 아, 그게 아니라 거미줄 때문에 손에 붙은 것 같은데요. 뭉치 선배님 괜찮으십니까? 뭉치가 아플 리가 없잖아. 난 괜찮아. 그만하고 자, 각자 30초를 잡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. 저 혹시 위장을 해서 30초를 유인하는 건 어떻습니까? 안 돼. 누가 할 건데? 그건 너무 위험해. 맞아. 잘못하다간 큰일 날 수가 있어, 구구야. 잠깐, 계속 얘기해봐. 키 160에서 164 여성, 으슥한 골목에서 노린다는 점,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함정을 파는 거죠. 근데 뭉치 말대로 아무나 하면 좀 위험한데. 제가 하겠습니다! 야, 신이! 예? 제법이네? 다시 봐야겠어? 칭찬받았다. 아,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막상 말은 내뱉었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. 아, 아니야. 극갓 범죄단 놈! 어? 잡히기만 아주 그냥! 으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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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끄러워. 누구세요? 나를 몰라? 참나, 어처구니가 없어서. 나 조마담이야. 가리봉동의 조마담 몰라? 조마담? 처음 듣는데요? 근데 경찰서는 무슨 일로? 아니, 불러놓고 무슨 일로 왔냐니. 정말 세시용 세시용 세시용? 그건 뭐예요? 어머, 무식하기는. 프랑스어로 짜증나. 이 말이잖아. 아무튼 박 형사 어디 있어? 아, 따라오세요. 여기에요. 왔어? 아, 귀찮게 왜 또 부르고 그래.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. 아, 진짜 세스용 세스용. 아, 근데 여기 경찰서야 뭐야? 스파이더맨의 조커? 아, 여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뭐? 너 지금 말 다 했어? 이건 화난 거야, 웃는 거야? 화난 거야! 아, 생글아, 참아.
하나. 네, 알겠습니다, 선배님. 그래, 진정하고. 왜 그러십니까? 아이씨, 거미줄이 또 붙었네.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네? 아니, 아까도 붙었지 않습니까? 야, 혹시 네가 운영하는 술집 물망초에 이상하거나 수상한 놈 온 적 없었어? 아, 오는 손님이 몇 명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아니, 그래도 혹시나 좀 수상하고 그런 사람 있었을 수도 있잖아. 아, 모른다니까. 나 간다. 어이, 조마담. 아, 왜? 안 본 사이에 많이 건방 져졌네. 뭐? 뭐? 내가 누군지 까먹은 거야? 아니지. 아니, 갑자기 왜 그래, 무섭게. 오랜만에 진실의 방으로. 잠깐만. 따라와! 입꽉 깨물어. 잠깐. 헬멧 줘야지, 헬멧. 아, 맞다. 아, 미안. 아, 죽을 뻔했네. 다행이다. 해봐, 수상한 놈 있었나? 아, 근데 나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어서 나 배고픈데. 아이씨, 그거. 네, 선배님. 아, 얘는 왜 이렇게 시끄러? 정말 세스 형이다. 국밥 몇 번 시켜?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국밥 말고 샐러드로 시켜줘. 그 리코타 치즈 샐러드로. 아, 국밥 시켜줘. 이거 왜 이렇게 맛있니? 하, 배부르다. 아, 이제 먹었으니까 다 얘기해봐. 아, 그 수상한 놈을 본 적은 없고 우리 애들 사이 소문은 들어본 거 있어. 무슨 소문? 아니, 그 우리 애가 집을 가는데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. 그래서? 아, 그래서 무서워서 빨리 걷다가 사람 많은 곳으로 갔는데 쫓아오던 놈이 갑자기 사라졌대. 그게 키가 몇인데? 한 161? 162? 그 정도 될걸? 그 놈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? 그 골목 어디야? 우리 가게 앞이겠지. 나 근데 한 그릇 더 먹어도 돼? 야, 신이, 따라와. 아, 예, 예! 박홍재 선배님은 구구만 예뻐하는 것 같네. 싱글싱글. 아, 뭐야, 나 아직 배고픈데. 이거 더 먹을래요? 뭐야? 고마워요. 아, 뭐예요? 아, 거미줄이 또 붙었네. 조금만. 아, 잠시만요. 아파요. 아, 꿀벙인 것 같습니다. 그래, 혹시 모르니까 증거될 만한 거 있는지 싹 다 찾아봐. 네. 근데 선배님. 왜? 근데 왜 저만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? 아, 진짜 너 짜증나게 하네. 왜 그러십니까? 저번엔 너 안 데리고 가니까 왜 너만 안 데리고 가냐 그러고, 이번엔 너 데리고 오니까 왜 너만 데리고 오냐고? 뭐 어쩌라는 거야? 죄송합니다! 헛소리할 시간에 샅샅이 짖어서 뭐라도 찾아봐. 그리고 증명해봐. 네가 얼굴만 이쁜 형사가 아니라 범인 잡는 형사라는 거. 네, 선배님! 선배님! 뭐야, 찾았어? 이거 혹시 30초가 마시던 거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겠는데? 만약 이게 30초가 마신 음료라면 넌 최초로 30초에 대한 증거를 찾은 거야. 잠깐, 저는 뭐지? 잡아! 네! 뛰어!
이게 뭐야 구구야? 현장에 있었던 건데 혹시 30초가 마시던 걸 수도 있으니까 DNA 감식반에 넘겨봐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반장님 아까 그놈이 30초일까요? 모르지. 일단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다행이야. 뭐야? 내가 도움이 된 거야? 그래 고맙다 조마담. 그럼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완전 세스형이다. 와서 진실의 방이나 끌려가고 국밥 쬐끔 사줘가지고 입 닦으시겠다?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? 뭉치 번호라도 알려주면 뭐. 저요? 몸이 내 스타일이긴 하네. 아니 엄마 물컹물컹한 것 봐. 매력적이야.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어머 카리스마 하나도 없어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주대 엄마. 30초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. 여보세요? 네 맞습니다. 네 DNA 검출 됐나요? 네? 네 알겠습니다.